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두 번째의 거부권 행사죠. 겁도 없는 것 같다. 꼴도 보기 싫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24번째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은 무조건 거부하자. 네. 무조건 거부하자.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의회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대통령임을 자기 자신이 공인하고 자인하는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대의 대통령과 역대의 독재자들 다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의 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국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항상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지에서 이 문제를 제일 걱정합니다. 왜냐하고요.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고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언제 둑이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칼럼에 썼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화약고 끼고 사는 나라 이제 겁나는 모양입니다.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말 되나 김건희를 빨리 정리하라는 얘기죠. 집권 후반기의 최대의 리스크다. 윤석열과는 토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비서실 내부의 전원을 활자화시켰습니다. 김여사가 부위원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수층에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서서히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균열이 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내분과 보수층의 윤석열 버리기가 반드시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 균열. 그 균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국민이 여론을 좌우하고 국민이 바로 무서움을 보여줄 때 보수층 내부도 분열하고 균열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내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정했죠. 국군의 날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장병이 두 명이 그 훈련하는 중간에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79억을 쓴다 그럽니다. 참 국민들은 물가에 힘들어하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민생 경제는 파탄시켜놓고 국군의 날 행사에 79억을 쓴다 그러고 작년 행사에서도 99억을 썼다 그러죠. 네, 참 대단합니다.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예비군까지 4천여 명이 수경을 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하루 보여주려고요. 우리 장병들 젊은 병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열 또 이거 하려고 진짜 군인들은 죽어납니다. 네, 진짜 힘들어합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5.8%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그럽니다. 뭐 이 최저치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층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는데 이 리얼미터 최저치라는 것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을 지지했던 층들이 무응답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하고 윤석열의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다. 우리가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군 얼마나 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4천 명이 수경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집단인데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4천여 명이 수경하면서 훈련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너무나 뙤약볕 밑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두 명이 중상까지 입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군을 정치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권력 도구로 활용하는 명증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요,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벌이는 나라가 우리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라 그래서요.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 그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군을 최전선에 세웠죠. 그것이 김정은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선군 정치인데요. 그러면서 이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세워나갔던 것이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중국 역시 1949년 이후에 이 PT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의 공산당과 중국군을 과시하기 위한 군사 퍼레이드들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러시아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 이후부터 그 전에 러시아가 서구화되고 러시아가 예를 들면 민주화되면서 이런 군사 퍼레이드는 없어졌지만 푸틴이 들어오면서 다시 중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서구 세계에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하고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집권자들의 군부에 대한, 군대에 대한 정치화입니다. 한국 역시 노태우 정부 이래는 사실상 축소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해 연속 행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쳐다보면서 저 왜 이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포 정치. 니네들 까불면은 계엄령 내릴 수도 있어. 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북한을 또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강국이 되는 것입니까?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 순위에서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과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공포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무력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독재자의 심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의 통솔권도 점검하겠죠.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무리한 행사, 국민적 반감만 살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고 있다. 진짜 무식하고 무도하고 딴 나라에 사는 정권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이시바 총재가 들어섰는데 이시바 총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한국 언론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반드시 호평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시바 총재는 물론 상당히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속해 있고 자민당 내의 진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국민 정서상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것이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올 것이다.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 그거 아베와 대립해 있던 인물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시바 총재가 상당히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주장도 그리고 근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물인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방위성 장관, 일본에 한국에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세 번이나 했고요. 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일본 중심에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필리핀, 또 인도, 뉴질랜드, 호주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점을 전에도 주장했고 아마 총리가 되면 그 점도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재로 선출됐을 때도 이 점을 해외 언론에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패권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일본의 패권. 네.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일본의 패권을 꾸려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시바 총재의 강한 꿈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중심의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그리고 미국의 핵을 다 공유하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시바 총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다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1905년이죠.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한국을 일본이 가져가라. 그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간다. 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에게 병탄당한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패권 국가로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는 하와이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공격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이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시바는 강력하게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본격적인 개헌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한국이 이시바 일본의 이시바 내각을 향후에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물론 윤석열 정권은 별로 생각이 없을 텐데 한일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가 걸려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인의 정서고 감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끌어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에 있어도 이시바 내각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 전국 10만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집회에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본부, 그리고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주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해야 된다.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다. 단일 대오를 만들자. 민주노총은 수요일마다 거리 집회를 열고 11월, 12월에 이어지는 민중총궐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10월 8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11월 9일, 20일, 7일로 이어지는 윤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윤석열의 탄핵 문제 그리고 윤석열 퇴진 문제가 점점 더 공론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금요일이죠. 국회의원회관을 대관해서 윤석열 탄핵 그 행사를 벌였죠. 그때의 강덕구 의원이 이 대관을 해줬는데 강덕구 의원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왜 대관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덕구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강덕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강덕구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지금 국회 대관을 해주셨죠? 예, 예, 예. 네, 그게 금요일 날 저녁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그 대관을 해주신 사유 그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저는 촛불 행동의 큰 틀의 방향성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그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 그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 일원이기 때문에 아. 그런 입장에서 대관을 했다. 네. 두 번째로는 네. 문화 행사였습니다. 아, 문화 행사. 이번 촛불 행동의 가치를 네. 동의하는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여태까지 일을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서로 한번 격려하고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위로하는 네.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대관을 해줬던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국회는 네.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인 헌법에 규정한 네. 대통령의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 제가 대관을 함께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날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죠? 참여했습니다. 네, 축사도. 축사도 했습니다. 네, 축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축사 내용은 그 전날이 체병 그 동기들이 네. 저녁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체병 같은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리고 체병 어머님이 또 그런 다짐을 하는 편지를 보낸 글을 얘기하면서 네. 우리 잊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결국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과 입장 같이 하기 때문에 연대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의 탄핵 모임이 지금 민주당, 그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조국당도 들어와 있나요? 조국당, 참인당. 조국당 포함해서 우리 민당. 까지 다 민주당 네. 조국당 포함해서 우리 그 이준석 신당 빼놓고는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개혁 신당은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아직까지 용인 저희 의원이 포함된 기본소득당도 포함이 안 됐고요. 아, 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이 의원들한테도 다 프로포즈를 해왔고요. 네. 입장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몇 분이 지금 그 탄핵 모임에? 현재는 13분입니다. 13분이요? 예. 전에는 10명 이하였던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여론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지금 오늘도 제가 알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당무 관련 개입한 거 네. 뭐 이게 또 뭐 나온다는 얘기 들었고 네.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러 건들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점점 이거 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흐름들이 더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국회의원들은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의무고 역할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네.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네. 저는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 주말인가요? 그 고발 사주권이 이제 보도됐었고 오늘은 네. 아마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아마 보도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행사를 대관하셨다 그래서 주말에 연일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국회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사건이다라고 반응하고 또 의원님을 제명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아니, 저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다라고 말한 국민의힘이 경악스럽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 제65조에 네. 탄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를 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법적인 절차 근거에 의해서 국회 공간을 대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예를 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지키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헌법적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 행사는 국회 사무처에서 다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 사무처에서 빌려준다기보다도 국회 사무처에서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승인 절차 속에서 심의한 다음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간을 대관할 수가 있었음을 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반헌법적인 발상이냐 이렇게 좀 말도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들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리고 국민들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적인 시각과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아니 다양한 시선, 다양한 가치,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야말로 이런 민주주의라는 기존 최소한의 가치를 망각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 세력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거리에서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 국회의 회관에서 윤석열 탄핵의 밤을 열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관해 주셨고, 많은 의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이 탄핵에 대한 문제가 불길이 치포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점에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네. 그 역사적인 뭔가가 터지기 전에 변곡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의연하게, 당당하게 역사를 믿고 그리고 시대 정신에 복무한다라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야말로 반 시민적이고 반 헌법적인 작태들을 네. 맞서 저는 뭐 뚜벅뚜벅 제대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가을 전국에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커다란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국민 투표도 벌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의 어떤 흐름, 여론화 작업은 국회 내에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뭐 국감 때 어떤 스모킹건이 네. 터지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전 국감 때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그리고 전아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어느 순간 전 임계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임계점과 변곡점들이 맞아떨어지면 그 뭔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그런 임계점들이 머지않았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감사합니다. 텐데,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 의원님. 네.